안녕. 안녕. 반가워. 잘 있었어? 잘 있었니? 그렇지, 딱 1시. 재밌었어, 오늘. 되게 재밌었고, 재밌더라. 간만에 하니까. 점심을 먹자마자 왔어요. 저도 밥 먹었어요. 잘 먹었을라나? 나도 그거 샌드위치 먹었는데 맛있던데. 아, 근데 이게 새벽부터 움직이니까 확실히 피곤하긴 하다. 졸음을 참고 있어. 안녕 형제여. 반가워. 아, 오늘 산욕하는데, 뭐라 해야 될까. 오랜만에 그 카메라를 본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 근래, 뭐, 영상 찍거나 아니면 무대할 때 보면, 그렇게 카메라를 의식을 안 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그 음방만의 그게 있어, 느낌이. 강제적으로 약간 카메라를 보게끔 되더라고. 저 무대할 때 보통 옆에 아니면 아미들 아니면 바닥 아니면 카메라 가끔 이렇게 보는데 보게 되더라. 슈지타 봤죠? 슈지타. 저도 봤어요. 어제 이제 운동 끝내고 와서 슈지타 보고 잠들었죠. 오늘 뭐 먹었냐고? 일단 매점에 갔는데, 뭐라고? 뭐 보고 터졌다고? 아, 세븐 뮤비 더빙판. 재밌어. 오늘 저 매점 들려서 이따가 뭘 먹을까 하다가. 약간 좀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서 이러고 있었는데 그 매점 그 사장님께서 그 음방 아니면 음방에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컴백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빌보드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샌드위치 주셔가지고 그거 그냥 그거 받아서 샌드위치 먹고 있는데 이제 아미들한테 그 산옥 온 아미들한테 이제 샌드위치 그차 아마 왔을 거예요. 오다가 퍼졌다고 하던데 차가 그게 무게가 꽤 돼가지고 진짜 차가 퍼졌대. 아무튼 그 아미들한테 드린 샌드위치 저도 일단 맛 검사할 겸 먹다가 다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샌드위치 두 개를 먹었지. 그리고 맞아 그 샌드위치 먹기 전에 그 여기 피디님이 여기 뭐야 그 미운 우리 새끼 하는 그 피디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인사 차원에서 들리셔가지고 이렇게 그 도넛 주셨거든요. 그래서 도넛도 챙겨 먹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아미들도 잘 먹길 바래. 아무튼 그 벌써 3개 먹었지. 도넛 하나에 샌드위치 2개 먹었지. 그리고 나는 이제 그걸 먹으러 갔어. 샤브샤브. 샤브샤브 집을 갔지. 근데 그 샌드위치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안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먹다가
나왔는데, 아, 이제 전날 잠도 안 자고, 거의 못 잤죠. 뭐, 1시간 잤나? 1시간 자가지고 와서, 커피로 일단은 버티고 있다가, 다막 음식 다 때려 넣으니까 이제 너무 피곤해요, 지금. 식곤증이 생각보다 남들보다 좀 심한 편이라. 그래서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단 거, 짠 거, 매콤한 거다 먹었으니까, 여기서 잠들면 이제 나는 뭐, 이제 뭐 엄청 붓겠지. 그러니까 최대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밌네요. 간만에 느껴보는 이 현장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재밌었어요. 배도 든든하고. 커피 이거를 내가 지금 오늘 알지? 좀 연하게 탄 거긴 한데 커피를 한세잔 먹고 있다, 세 잔. 난넌 전혀 돌아보지 않아? 무슨 소리야? 넌 돌아보지 않아. 아, 근데 막 오랜만에 음방이라서 좀 긴장되긴 하던데.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즘 이제 그 아이돌 친구들 보면, 이렇게 카메라에 되게 눈도 잘 마주치고 이쁜 짓도 잘하는데 나 이제 못하겠더라. 카메라 보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졌어. 원래 안 그래도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뭐 엔딩 포즈 이런 것도 못하겠고. 앞으로 어떤 영화를 하고 싶냐고? 영화? 내가 영화를 하는데? 언제? 아, 그치. 산옥 보고 싶은 아미들 되게 많았을 텐데. 그래서 산옥 되게 재밌었는데. 산옥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가지고 좀 여유가 있어서 아미들이랑 좀 같이 있다가 나왔거든요. 되게 재밌었어. 되게 파이팅 넘치는 아미들이 참 많더라고. 아, 맞아. 그, 뭐야. 오늘, 생일이셨던 아미 분 계셨는데, 이름이 수민이었나? 소민이었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생일이셔가지고, 이제 생일 노래 불렀는데, 아, 사랑하는 아미에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수민님이 맞을걸요? 소민? 이름 제가 잘못 외워서. 아무튼 생일 축하드리고, 오늘 또 오신 분들 중에 생일이었던 분들 이름을 한분한분다못 들어가지고, 다 들었으면 다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생일 축하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거 마치고 집 들어가서 씻고 좀 자려고요. 바로 자야 될것 같아요. 나 지금 현장인데? 소민 맞아? 소민 맞아? 본인인가? 소민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맞아? 당신이야. 아이고야. TMI? 나는 당신 매우 행복하고 당신 삶에 다가간 모든 걸, 잘 즐기고 있지. 지금 어딨냐요? 저 인가요, 인가? 행기가요. 라이브? 뭐, 그냥 시간 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한두 번 했어? 뭐, 진짜, 저기, 뭐야. 시간이 짧을 때 말고는 웬만해서 다 길게 했으니까. 그런 거 뭐, 제약 없이 했잖아, 우리. 어우, 졸려. 나잠좀 깨워줘. 친구들아. 진가 허석이 그리워. 나도 그리워. 얼마나 그립겠어요.
아니, 왜 자꾸 드라마랑 영화를 보자고 해? 진짜 한번 잡아야겠는데? 눈썹은 다시 안 뚫을 거야. 눈썹, 별로. 왜냐면 씻을 때 너무 귀찮아. 이렇게 씻어야 되니까. 태영이 형 어딨냐고? 태영이 형뭐 어딘가에 있겠지? 내가 그 멤버들이랑 매번 연락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저한테 저기 뭐야, 제가 안부는 전해줄게. 형 어딨냐고. 아미들이 형 어딘지 찾는데? 이러면서. 물어볼 질문 많이 주면 넷콘 라이브 하면은 다 잊어버려. 그래? 잘 생각해봐. 근데 질문 보내도 내가 읽기가 어려워. 이게 많이 빨리 올라가니까. 난 이제 딱 뭔가 꽂히는 거, 이거 꽂히는 거. 아이. 태영이 형한테 생방송 하라고 전해달라고? 알았어. 말해봐. 드럼 요즘 안 하는데. 입술 피어싱은 그냥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대구에서 한잔하죠. 뭐? 아이, 누군가 너의 뒤에 있다, 이건 그만하라, 이제. 아미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미? 아미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미 대단하지. 대단하고 항상 고맙고 사랑하지. 내 인생이 만약에 한 10할이면 뭐 5할 이상 정도는 아미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내 인생에서 5할 이상이라. 아니, 난 7할? 7, 8할 정도? 내 안에 있을걸? 그걸 기반으로 살아가니까. 그래, 사랑해, 자기야. 뭐라고, 고도가 높아져서? 어제 지방에 다녔는데, 아우, 얘도 난리네, 얘도. 얘도 댓글을 못 읽게 하네. 내가 슬플 때, 너무 빨라. 한곡 불러봐. 너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좋아요. 아미 봐서 너무 좋아요. 네, 댓글 봅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다 보이긴 해요. 다 보이는데 다못 읽어. 다 그러니까 다 보여요. 그러니까 막
전국 뭐내 댓글 보입니까? 뭐내 댓글을 보이면 뭐뭐 해주세요. 이런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못해. 내 가슴을 보여달라고. 은큼하네. 이거 읽으면 코를 만져. 이 발, 봤어, 봤어. 자, 코. 자, 아까는 귀도 있었다 그래. 뭐 뒤에 누구 있나? 되게 귀. 이게 좀 어린 아미들인가? 좀 어린 아미들이니까 그렇게 그런 거, 그런 장난을 치겠지? 그럼 내가 또 이렇게 좀 놀아줘야 되는 거겠지? 알았어. 놀아줄게. 오빠가 놀아줄게. 아우, 오빠라는 말 너무, 너무 민망하다. 형이 낫다. 형이 놀아줄게. 스웨터? 당신은 내가 볼 때마다 고통을 치유해준다. 고마워. 근데 아미들이 해주는 말을 입장 바꿔서 돌려도, 입장을 바꿔도 똑같아요. 봐봐, 너의 미소가 제일 좋아. 아미 미소가 제일 좋고. 뭐, 고통을 치유해준다? 아미도 마찬가지로 제 고통을 치유해주시고. 똑같아. 할망구 될 때까지 사랑할게. 그래, 나 할망구 될 때까지 사랑할게. 다음 문신은 아직 생각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좀, 아, 그것도 일이야. 일로 생각해야 돼. 지금은, 그냥 뭐 곡도 작업해야 되고 할게 너무 많아서 딱히 생각 없어. 커피 데이트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커피 데이트는 뭐뭐다할수 있으면 하고. 다음 곡 기대해 주시고. Can you 답장. 요즘 재밌는 이야기? 요즘 재밌는 거? 난 지금 재밌는데 음방하고 하는 거. 나, 뭐 아미 보는 게 제일 재밌지 나는. 그 말고 딱히 뭐 작업하는 과정이 재밌을 때도 있는데. 슈가 형 나도 어딘지 몰라요. 너 어떻게 알아요? 맨날 형 어디야 이렇게 아무로. 지금 귀걸이 몇 개냐고? 이거 5개. 이거 3개. 총 8개네. 귀에 걸었어, 건 거는. 저와 함께, 코 피어싱을 해볼까? 나? 아님 너? 저요? 아니면 당신요? 저는 코 피어싱을 할 생각 없습니다. 안아봐도 될까요? 안아보세요. 어떻게 지냈나요? 어떻게 지냈는지는 아미들이 참잘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미들이 또 나랑 똑같이 생각하긴 할 텐데. 왜 우울해? 왜 우울해? 격려해줄까? 왜 우울해? 누가 그렇게 우울하겠어? 누구야? 이 세상이야? 뭐야? 우울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후배들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 뵀어요. 키스, 키스.
지금 아프나요? 아프죠. 살을 뚫는 건데 아프지. 제게를 좋아해서 사귀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게가 좋은데 사귀고 싶지 않다는 건가? 그럼 계속 좋아만 해주세요. 이제 점심 만들어요. 카레 만들어줘요. 카레. 나 카레 좋아해. 당신 슬플 때 무엇을 합니까? 저 슬플 때요. 요즘은 슬플 때가 딱히 없긴 한데 슬플 때 그냥 슬픈 거 그대로 냅둬요. 그냥 슬플 때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 대신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죠. 어쨌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인생 한번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그치? 근데 그게 너무 폭이 너무 커. 인생 한 번인데, 인생 한 번이니까 굳이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열심히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해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뭐 본인 몫이, 본인 생각대로 달라지지 않을까. 난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 하시는 일을 다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저도. 아미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연습 표시하는 흉터가 많이 남나요? 저는 좀 살성이 괜찮아서 흉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Bro, you okay? Yes, I'm okay. Are you sick? No, I'm not sick. 존 지민. 11살 차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만? 아, 저 만으로 해보자. 내가 지금 25이지. 중1. 일단은 내가 살아봤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공부가 다 재산이다. 아는 것이 힘이야. 모르는 게 뭐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알면 알수록 좋아. 모르는 게 약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 아는 게 힘이다. 나 행복해. 지금 여기는 오후 1시 24분입니다. 자러 가. 전국 3000. 나 삼촌이야? 알았어. 삼촌 해.
그때 라이브로 지민이 형못 만났어. 지민이 형이랑 뭐 라이브 할수 있으면 뭐 하는데 시간이 맞아야 되니까 서로. 엄마 아빠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겁나 그냥 열심히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지만 그냥 주어진 바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무섭죠?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뭐 사후 세계나 아니면 뭐 영적인 존재를 어느 정도 믿는 편이긴 해가지고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덥지, 맞아. 7월이 제일 덥다는데. 이제 뭐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뭐그 펄펄 끓는 시대라고 하던데. 뭐라고 얘기했더라. 아무튼 엄청 덥대요, 진짜. 언제까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 보여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당신 철학을 좋아합니까? 아니요. 철학의 철자도 잘 몰라요. 난뭐 책을 안 읽는데. 그래서 제 표현력은 항상 그대로잖아요, 약간. 뭔가 딥하게 설명을 할순 없어. 그 감정대로 얘기하는 거지. 태영이 형이 나랑 라이브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싶댔다고? 근데 나한테 연락 없던데? 연락 없던데. 예전보다는 좀 모양이 괜찮아졌지. 뭐라? 이게 바로 안아주는 하트다. 근데 덥다, 여기. 피자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피자 한 판을 시켜가지고 아침에 먹고 좀 자고 일어나서 또 먹었어. 그래서 그 당일 운동을 갔지. 그 운동 갔다가 휴지타 보고 그 다음 한 시간 정도 잤다가 한 시간 반에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그리고 이제 씻고 여기 온 거지.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여기서 시험을 치러야 하고 라이브를 보기 위해 공부를 하자. 여러 번 하고 싶지만 행운을 빌어요. 시험이 중요하지, 시험이. 시험이 중요하지. 라이브는 언제든지 내가 키면 되잖아. 근데 시험은 한번 잘못 보면 크게 바뀌잖아.
저는 여기에 무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약할 땐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냐고. 뭐 조언도 구해보고, 뭐 조언 구할 사람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혼자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면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이 나아.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머리색은 안 바꿔요. 네, 아마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피스 사고 싶어. 어떤 스타일이 좋아? 나는 그냥 블랙. 전 집에 옷장에 이제 거의 컬러 옷들은 싹 없어졌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저는 그 약간 올블랙이나 아니면 무채색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아미들을 몇 번을 물어봐도 다 블랙 사라고 할걸요. 다 깜장깜장깜장.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날 때는 화를 표출하긴 하죠. 근데 저도 아직 그 화를 그렇게 잘 조절하지는 못해요. 어쩔 때는 욱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화를, 그러니까 화를 표현하는 방식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 느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잘 해야죠. 화도 잘 내야 돼. 낯이 입어가지고 좋아하는 꽃이 있나요? 저요? 제 탄생아 좋아하죠. 'Give me love, please love me.' 이마 좀 봐. 나 이마에 뭐 나가지고 여기 나 약간 해외 이제 출장 나가면, 해외 스케줄 나가면 이제 샤워하고 머리를 잘 안 말리거든요. 자연 건조 시키는데 머리를 확실히 계속 꾸준히 안 말리니까 여기 이마 주변에 뭐가 나더라. 여러분 머리는 뿌리는 잘 말려요. 잘 말려야 돼. 오늘 일본 장어의 날입니다. 어? 나 최근에 그거 먹었는데 장어덮밥 맛있더라. 장어덮밥 맛있어. 프랜스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랬나요? 그쵸, 보긴 했죠. 프랜스 보면 화장실 가고 싶지만 라이브에서 분단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화장실 가서도 볼 수 있잖아, 아닌가? 번역기 써가지고 댓글을 달아도 아무도 왜 이렇게 귀엽냐. 네, 복싱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비 아직 못 봤어요. 재밌어 보이는데. 그 미국 그 뭐지? 런던이었나? 거기서 그때 식당 가는데 사람들이 다 핫핑크색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그 밥이랑 관련된 거였어. 수영에 도전합니다. 멋있어요. 수영 진짜 좋은 운동인데. 나도 수영 좀 하는데. 수영 너무 힘들어. 왜그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는지 알겠어, 수영하면. 뭐 인도네시아든 캐나다든 어디든 대만이든 뭐갈 아미들 있는 데는 다 가고 싶죠, 진짜. 다 가고 싶죠. 브라질이든 어디든 아미가 있으면 가고 싶지. 우리 내일 결혼해요. 우리가 누군데? 결혼 축하하고, 좋은 사랑하고. 우리가 나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 그럼 결혼한다는 거잖아, 내일. 와, 축하드립니다, 진짜. 좋은 연이 다 왔나 봐요. 좋은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행복한 하루하루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댓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아. 당신은 내 댓글을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해주세요. 다 읽는다니까? 근데, 봐봐. 당신은 왜내 댓글을 안 읽냐? 아니, 이걸 하나하나 다 이해 못한다니까.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댓글이 어떤 질문 같은 느낌 아니잖아. 나한테 궁금해서 그런 게. 그러니까, 궁금한 점을 얘기해주는 게더 낫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근데 그런 댓글은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다 보긴 한다고.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 요즘 뭐 제일 즐겨 먹는 음식이 뭐예요? 뭐 이런 질문을 일지. 역시 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댄스 챌린지 뭐 다음 거 아니면 뭐 세븐을 말하는 건가? 챌린지 아 챌린지 아 나는 그게 참 민망 막 이렇게 좀 아니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부끄러 민망하다 약간 또 말이 가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야 나는 저기 괜찮아 더위보다 추위를 더 좋아하시나요? 네 추위를 더 좋아합니다 파라노말 좋아해 파라노말? 파라노말 그 영화 중에 파라노말 액티비티는 아는데 그거 되게 좋아하긴 했었는데 공포 영화 고정구 네 이렇게 다양한 국적에서 오신 우리 아미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망고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는데 즐겨 먹진 않아요 이로 말해주세요. 스키데스. 인도에 와. 인도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해를 못하는 질문도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안 되는 질문들도 있다. 사냥개들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세븐의
세븐 많이 불렀잖아. 지금 저기 목도 잠겨가지고 오늘 그거 방송하니까 방송에서 들어줘. 피자 vs 치킨. 난 치킨. 언제가 만나자. 그래, 언제가 만나자. 쉬는 날 어디로 가고 싶니? 내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 집으로. 쉴 때는 일단 푹 쉬고 또 일할 때딱 하고 미보살 때딱 하고. 그 내가 집에 있어야 미보살을 많이 한단 마음에 손을 얹어. 맥주는 마시지 않니? 지금요? 요즘? 피자 좋아하는 거? 나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는데.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고, 페퍼런치 좋아하고, 포테이토 좋아하고, 고구마도 좀 좋아하고. 머리카락 어떤 식으로 칠해야 하나요? 머리카락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전중국 때문에 깃들었다고? 진짜? 헐, 멋있는데. 베네수엘라 아메는 전국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멀리서 보내주는, 당신들이 멀리서 보내주는 사랑 덕분에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항상 감사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 요즘 게임 안 한다, 안 해요. 도넛 대 아이스크림? 와. 뭐,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도넛이 좀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특정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 옥수수 콘 먹고 있다고? 부러운데? 그럼 나는 이미 시간이 지났어. 한 끼를 먹어버려가지고 이제 못 먹어. 안 먹을 거야. 오늘 어땠어?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근데 확실히 날씨가 더우니까 습하기도 하고 하니까 땀이 엄청 많이 나더라. 제 땀이 진짜 많거든요. 땀 많은 게 좋은 거라고 하긴 하던데. 너무 더워. 당신과 술 한잔하고 싶습니다. 뭐, 언젠가 할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진짜. 나도 기다리고 있다. 오, 현재 기타 동아리에 그 약간 간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오, 멋있는데. 어느 곡도 다 좋아서, 고마워요. 스시 좋아하죠. 스시 맛있지. 해산물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포증이 있습니까? 공포증이 다 있을걸요? 전 폐소공포증도 있고 아마 고소공포증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거를 그냥 깡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아요? 저도 무서워요. 무서운데 그냥 깡으로 이겨내는. 서핑을 좋아해요. 서핑 잘 해보고 싶은데 살 타는 게 너무 싫어요. 더운 것도 너무 싫고. 나이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쵸. 젊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뭔가를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아까 그 저기 뭐야 어린 친구들한테 그 본인이 열심히 살면 그게 나중에 재산이 된다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진짜. 근데 그게 강요 받아서 하는 느낌보다 그냥 본인이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그 정보들이랑 이런 걸 수집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최고지. 솔직히 막
강요받으면 하기 싫어지잖아. 그래서 어릴 때 뭔가 하고 싶은 걸 되게 찾는 게 빨리 찾고, 그리고 빨리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막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한번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인스타그램 아직 할 생각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미안해요. 인스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답변 안 하고 있으니까, 굳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편하게 뭐, 제 생각들을 다 얘기할 수는 있겠다만, 이제, 뭔가,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공인이기도 하고 또 가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긁어부스럼이나 아니면 쓸데없는 그 쓸데없다기보다 그좀 예민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게 훨씬 좋으니까. 태영이 형 언제 살 거냐고? 같이? 태영이랑 수학은 좋아하냐고? 좋아하는 향수? 수학. 나는 지금 수업 중이야. 교수님이 아직 안 오셔서. 교수님 오면 꺼야 되는 거야? 이제 탄산 마셔. 맞아, 태형이 형뭐 영상 나왔더라. 잘생겼어, 진짜. 진영도 그 군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되게 더 젊어진 것 같은데. 확실히 진영이 피부 하나는 끝장나, 진짜. 진짜 잘생겼더라.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나는 그냥 열심히 음악하고 춤추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내가 구할 수 있으면 다 구하고 싶다. 슈퍼 히어로가 돼가지고. 언제 또 단독 콘서트 하려나? 저는 단독 콘서트를 한 적이 없기는 한데, 윤기 형이랑 허세 형도 약간 페스티벌에서 그런 느낌으로 했죠. 저도 하고 싶어요. 커피 입맛, 제 커피 입맛은 아이스 커피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은 그냥 카페라떼? 번역이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아니, 다 전달되고 있어요. 다 전달되고 있어요. 번역 그렇게 신경 쓰지 마요. 제가 다 귀엽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국은 복근을 보여줘. 아이, 슈치타에서 봤잖아. 향수요? 제 향수? 향수? 어떤 향이지? 보여줄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긴 한데. 근데 내 가방에 밖에 있다. 지금 먹고 싶은 거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배가 굉장히 부르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들어와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그것도 내가 할 소리라니까. 다 내가 할 소리야. 또 무시한다고 한다. 무시한 거 아니야. 다 보여. 그냥 질문을 많이 던져줘. 응? 그중 하나를 내가 어쨌든 지금도 계속 읽고 있잖아. 그럼 무시당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네. 내가 지금 무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여러분. 조금만 이해를 해줘. 어? 나도 다 읽고 나도 다 해석해가지고 할수 있지. 근데 이게 안 되잖아. 나도 하고 싶다니까, 진짜로. 공식을 한 거로 모릅니다. 답을 알고 싶은 질문이면, 그 번역기를 써서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는데, 복사 이렇게 해가지고 널 감싸던 종이를 떨어뜨렸어, 허니. 날 누가 종이 산이나 해변 중에 그거 밸런스 게임이지. 나는 해변. 바다. 산은 내가 한번 타봤다가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안 가요. 바나나 우유. 남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준 vs 아미? 아, 이건 미쳤는데. 이거는 나는 못 골라. 진짜. 못 골라. 고를 수 없어. 나 이제 무시하지 마라는 댓글 진짜 무시해버린다. 안녕, 내 이름은 지않나요? 복싱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복싱은 오른손, 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아무튼 이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손은 턱 옆에. 살짝 앞에. 그다음 얘는 턱 앞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잽이야, 이게. 허리를 살짝 돌리면서 팔을 이렇게 돌려, 이렇게. 쫙. 이렇게. 쫙. 이게 잽이야. 쫙. 그 다음, 몸을 틀어주면서, 이 고관절을 딱 느낌 받으면서, 딱 돌려주면서, 어깨가 나가요, 어깨가 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뛰어요. 원, 투. 이거 복싱이에요. 이게 위빙이에요. 아미랑 세븐 챌린지 하면 재밌겠다. 아미랑은 할수 있을 것 같아. 소고기 vs 돼지고기. 난 돼지가 좋다. 창법을 바꿨다고 내가? 창법 바꿔서 터프한 창법 바꿔서 노래 불러달라고? 약간 곡마다 그럴 것 같은데. 목에 닭 창법을 한번 해줘? 와이. 나 가야 된대. 나 가야 돼. 그뭐할거 있대. 미안해. 나 그래도 끝까지 했다. 나 이제 5분 남아가지고. 잘 있어. 아랍어로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가르쳐줘. 가르쳐줘. 내가 아니면 다음에 배울게. 아, 내가, 이 나라마다 이 사랑애를 내가 다.